예, 우리 그 예비 금속으로 희생된 희생자분들의 묘역인 만병디 묘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김성룡 어르신께서 이 만병디 묘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병디 묘역은 아까 얘기했던 예비금속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 학살 사건, 즉 모슬포 학살 사건의 희생자분의 시신들을 안장한 곳이 한림족 분들만 이렇게 안장을 했어요. 여기가 만병디 묘역입니다. 그리고 매년 제를 지내는데 7월 7일 날, 올해는 8월 22일 날 바로 제를 지냈습니다. 저쪽에서 있는 것처럼 77 희생자 회라고 합니다. 여기 만병대에 돌아가신 분들은 저거는 이제 음력으로 7월 7일 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묘를 처음에 조성하고 그랬던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많은데 저쪽에 계시는 묘역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좀 특이하게 생긴 분이 바로 희생자의 그 미망인이어서 이 묘역을 전부 다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묘역에다가 아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쪽 위에 계신 분, 저쪽 위에 계신 분의 미망인께서 그 수습 당시에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굴은 그분이 맞는데 시신은 남의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당시 시신 수습 과정의 어떤 현실,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드문드문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당시 여기다 묻히는 거를 그 다음에 빨갱이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신을 가족묘지로 안장해 간 겁니다. 그래서 드문드문 비어 있어서 보기가 싫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를 저희들도 그냥 바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신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봉분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뼈만 수습해서 칠성판 위에다 놓고 그다음에 암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봉분이 작습니다. 유골을 모셔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봉분들이 굉장히 작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77 희생자 묘역, 만병디 묘역의 현실입니다. 예. 제주 4.3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이유 없고 진짜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 당시에 뭐 계엄령 때문에 또뭐 소계령 때문에 희생이 된 건데도 제주 사람들이 빨간 줄 옛날 보면은 뭐 사상범이라고 하고 또 공무원 시험 볼 때나 뭘 때도 보면은 신원조사 해가지고 불합격시키는 원인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저기 불명예스러운 거를 이제는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도 그걸 이제 다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런 이제 억울한 분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억울함을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설을 통해서 당당하게 이분들은 억울한 희생자라는 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 4.3 희생자들은 사실 빨갱이라는 말을 듣고, 빨갱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숨어서 살다시피 하고, 4.3에 연관됐던 희생자 가족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 다음 1980년도까지 있었던, 그런 이제 어떤, 저희들 그 얘기하는, 빨간 줄을 갖고 있거나, 그 다음 4.3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국가직으로 진출할 수도 없었던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거할때 제약을 받았던 그렇던 제주 사람들의 갖고 있는 사삼에 대한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레드 컴플렉스라 그러는데 빨갱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병대 지원을 많이 했던 이유도 빨갱이 컴플렉스를 없애려고
저희들이 그 지원할 수 있는 군대 해병대에다 많이 지원했듯이 제주도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던 그런 어떤 트라우마, 그게 바로 사삼 아닌가 생각하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미망인 중에 예, 그 시신의 얼굴은 남편, 그 남편 얼굴이 맞는데 네네. 그 이제 유골들 수습하면서 그 숫자는 뭐 팔이나 다리나 숫자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누가 시신인지 출신이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 이렇게 짜맞추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저 몸은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아까 그 해설 저 증언에서 말씀을 했었는데 네. 예, 그 정도의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예 40 지금 42가 조금 넘는 이제 무덤을 갖고 있는데 희생자는 6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0여 분의 시신들이 가족묘지라든가 이런 데로 옮겨갔고 그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여기다 둘 수 없다 이래갖고 시신을 모셔갔어요. 그 전부 이해는 합니다. 당시에 그 제대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전부를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나마 지금 모여있던 분들이 77 희생자 그 다음에 유가족들만 모여서 매년 그 위령제를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추모하고 계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어쨌든 간에 여기, 그 여기 영혼들의 그 명복을 빌고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네. 이제 가족들을 대신해서라도 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또 이제 그 이 증언 자료가 영구적으로 남기고 네. 또 바른 역사가 알려지도록 네. 저희 그 라이브 제주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리 선생님께도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라이브 제주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사삼 길을 가면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해설사도 만나고 유가족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삼을 바로 알리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